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팜스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팜스빌은 일단 작년 10월에 상장이 된 회사군요. 회사 소개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하는 회사입니까? 팜스빌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기식.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예. 네. 지금 최근에 지금 건강기능식품의 그 산업에 여러 번 일단 네오크레마 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번에 동국제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산업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냥 건강기능식품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성장기에 지금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기능식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한 10% 두 자릿수를 성장해 오고 있는 시장이고요. 지금 글로벌리 봤었을 때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장 많이 발달이 돼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건기식이라고 하면은 GNC 브랜드도 있고 되게 미국에서 유명한 제품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왔었었고 그래서 국내에 되게 많이 팔려졌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외 직구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코리아 센터를 말씀드릴 때도 이때 해외 직구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수요는 여전히 국내에서는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요인에는 과거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4050 세대 들이 먹었던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0대라고 하면은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먹었던 많이 드셨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자식들한테도 줬던 게 이제 이게 하나의 습관처럼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30 세대에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을 거의 하루에 몇 개씩 챙겨 먹고 있는 게 일상화되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하게 건강에 대한 기능 관심 자체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품사에서도 건기식을 많이 내고 있고 건기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건기식이라는 게 진입장벽이 좀 낮은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OEM, ODM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개념만 있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이 시장에 많이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좀 대기업들도 많이 뛰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제일 많이 유명했던 게 뭐 콜라겐으로 하면 뉴트리가 작년에 주가가 좀 많이 이제 그 주목을 받았었던 업체이고요. 팜스빌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의 루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서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떠오르고 있는 회사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팜스빌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상장을 한 신규 상장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팜스빌은 간단하게 브랜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건기식을 이제 판매만 하는 브랜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OEM, ODM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이제 서은이나 노바렉스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OEM, ODM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보통은 브랜드 OEM, ODM으로도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팜스빌은 브랜드사이고요.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제품이 얼마나 뜨냐 이게 많이 뜨게 되면은 그때 이제 실적 상승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좀 이렇게 크게 그 상승이 크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팜스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체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뭐 상품은 있어요? 이게 애플트리 김약산이라는 이 브랜드가 되게 컸어요. 애플트리 김약산에. 네, 이게 예. 어떤 컨셉이냐면은 약사가 직접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약사가 진짜 건강 소비자들을 상담해주고 건강기능식품을 좀 추천해주는 그런 인터넷 플랫폼 업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팜스빌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다 올려놓고 여기서 이게 한두 개가 잘 뜨잖아요. 그럼 뜨면은 이걸 홈쇼핑에 가져가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홈쇼핑
해서 판매가 되게 잘 되고 이제 이러면서 실적이 많이 올라온 업체이거든요. 근데 팜스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11개 정도 브랜드가 있고 이 중에서 좀 유명한 거는 악마 다이어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악마의 다이어트가 작년 다이어트로 해가지고 꽤 크게 한번 주목받았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관절에 관한 제품도 되게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절. 네, 악마 다이어트 이런 거는 뭐 2030 세대를 겨냥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관절에 대한 건강식 같은 경우는 4050 세대를 좀 타겟으로 해서 좀 소비자 연령층도 좀 넓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의 한해도 다른 경쟁력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영업이익률 자체가 많이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2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근데 과거에 지금 다른 피어 그룹들의 영업이 이익률을 보게 된다면 한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이제 꽤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유통 채널의 믹스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유통 채널에 대해서 좀 이익을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채널 위주로 이렇게 좀 선택을 잘하는 게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제는 이제 그 실적 안에 있습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네. 한 1200억 가까운 네, 지금 최근에 되는데. 많이 올라온 업체이고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도 얘네가 한 50% 정도 성장을 한 업체입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가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원래 2018년에 팜스빌이 들어갔던 게 이제 NS 홈쇼핑이랑 공영 홈쇼핑에 두 개만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2019년에 롯데 홈쇼핑에 추가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얘네가 주통채널 하나가 추가가 되게 되면서 매출이 좀 크게 일어났다. 그리고 홈쇼핑이 거의 매출 비중의 60%를 상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홈쇼핑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2019년에 성장을 많이 이끌었던 거는 이 홈쇼핑이랑 이 대형마트 그리고 이제 이 오프라인 채널에서 꽤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에도 좀 성장 동력이 어떤 거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0년에도 홈쇼핑 위주의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0년에도 홈쇼핑에 대해서 가능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1월, 2월에 팜스빌 같은 경우에는 방송 횟수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방송 1회당 매출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만 하더라도 한 YOY로 실적의 180% 이상 좀 성장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분기부터 아마 YOY로 100% 정도 넘는 큰 실적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4월부터는 GS랑 CJ홈쇼핑이 다 방송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GS랑 CJ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했던 홈쇼핑사 대비해서는 조금 더 메이저 업체이기 때문에 메이저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출이 좀 많이 날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방송 횟수가 120회였었어요. 120회인데 지금 2020년에 240회로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홈쇼핑이 여전히 매출을 끌고 가는 거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로 이제 좀 대형마트나 이제 이런 데 오프라인에서 좀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팜스빌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트리 김약산이라는 자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사물을 크게 키우지는 않았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뭐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홈쇼핑이나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 집중을 한다고 해서 지금 온라인의 고객 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탈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좀 마케팅 본격화와 그리고 광고를 좀 시작을 하게 되면서 지금 온라인 매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규 업체이다 보니까 좀 오버행에 대해서 좀
좀 유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오버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개월 주간사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간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 물량이 이제 6개월 낙원 물량으로 걸린 벤처캐피탈 물량인데요. 벤처캐피탈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수준은 사실 오버행을 좀 고려할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그 진입 가격이 17,000원 정도 선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아직은 조금 업사이드가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최근에 주가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인기 상품도 있고 좀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되게 많은 종목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런 코로나 이슈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들의 주가들이 보면은 좀 꽤 좀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여기서 지금 더 업사이드를 가져가려고 한다면은 아마 GS 홈쇼핑이랑 CJ 홈쇼핑에서 나오는 이 반응이 좀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아, 네. 아,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한 2020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11배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피어 그룹들이 다 10배에서 13배 정도 와 있는 상황에서 팜스빌이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런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품들이 얼마나 팔리냐에 따라서 바로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홈쇼핑에 대해서 가정치를 좀 꽤 공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있기는 하지만 만약 이 반응 자체가 안 좋게 되면 뭐 주가 같은 경우 당연히 내려오고 밸류에이션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는 꽤 계속 관심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살펴본 시간이었고 팜스빌 살펴드렸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업체군요. 관심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